네, 최근 경제 상황이 기업들이 참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 총수들의 눈은 어디로 가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최근 들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플레 감축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실효되자마자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사실 그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 내용은 일단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제는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액 공제 부분이 20%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어떤 패턴이 뭐냐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타 전기차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좀 주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미국에서 생산되어지거나 아니면은 FTA를 체결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원료를 써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리튬, 뭐 니켈 아니면은 이제는 코발트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지금 뭐 배터리 업계도 난리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 자체를 이제는 중국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현대차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의 또 투자자들 보니까는 중국 광물 ETF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현대차의 주가는 일단 좀 타격을 받았어요. 앞으로의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의견도 사실 있어요. 물론 뭐 타격은 받았지만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요. 꼭 현대 기아차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뭐 사실 전기차 내놓으라는 전기차들은 다 뭐 중국산의 광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워낙 가격 경쟁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비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산 광물을 쓰게 되면은 사실 이제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부분.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40%까지입니다. 지금 나온 거는. 근데 29년에 가서는 사실 이제는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쓰여지는 광물, 생산되는 광물에 100%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29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영향이 커지겠죠. 근데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기업이 어떻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 기아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쟁 업체인 뭐 다른 어떤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은 뭐 크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현대 기아차가 안에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비율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영향은 소극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이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과연 어떻게 전략적 대책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마 줄다리기를 좀 할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꼭 이게 뭐 감축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뭐 포트폴리오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의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고요. 또 현대 관련 종목하면 현대모비스 있지 않습니까? 참 주주들은 너무 답답하고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현대모비스가 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물적 분할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뭐 이루어질 일이다. 왜냐하면 지부조 개편이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이제는 좀 지켜보고 있었다가 현대모비스를 이제 물적 분할하는 한마디로 이제 모듈과 부품을 이제는 분할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머크 설명회가 이미 열렸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11월 달에 이게 실행될 가능성, 자회사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는 소문이 이제 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듈과 부품 사업을 이제 떼겠다는 얘기겠고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모듈과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이제 따로 떼내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연구 개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비슷하죠. 예전에 있었던 LG 쪽과 좀 비슷한 그죠. 뉘앙스가 네.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 협력 회사의 고용을 일괄적으로 끌어당기겠다. 한마디로 그 과거에 논란이 됐던 불법 파견 논란을 이제는 해소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인데 이건 표면적 이유고요. 사실 뭐 숨은 의도는 뭐 따르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대모비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시이고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상 지주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뭐 부품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이슈가 엮이면은 사실 피해를 보는 건 주주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주들은 아마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일 텐데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런 의견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오늘 기업 설명회가 개최가 된다고 네.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정의선 회장의 마음이 지금 급하거든요. 사실 이미 뭐 현대모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지배 구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중에서 순환 출자 구조가 남아 있는 기업이 사실 현대차거든요. 다 지금 개편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현대차의 어떤 지분을 21.44%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럼 현대차가 기아차의 33%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17%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 출자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현대모비스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정의선 회장이 0.3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요, 고리가.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이거를 이제는 건드리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분율을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현대모비스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사실 지분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는 의심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의선 회장의 어떤 지분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물적 분할하게 된다 그러면 핵심 사업부 다 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겠느냐? 그죠, 지금 주주들은 뭐 이거 물적 분할해 갖고 핵심적인 배터리 사업 다 떼내고 이러면은 뭐 현대모비스를 왜 투자하느냐 이런 이제 볼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주주들을 달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과연 지배구조 개편이 될지는 계속적으로 뭐 이데일리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렸고 사실 네.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주주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 네. 최근 뭐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는 사면이 됐죠. 사면이 돼서 이제는 일선, 이 경영 일선에서 이제는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는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권 사면되면서 취업 규정에 이제 5년이 풀렸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동안 등기이사에 못 올랐었는데 이제는 등기이사에 오를 수도 있고 경영에 이제는 복귀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굉장히 뼈아픈 게 예전에 하만 인수했을 때 그때 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하만 인수를 인수를 하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되셨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감한 투자가 삼성전자에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설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뭐 대규모 M&A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는 취업 규정 5년이 풀렸기 때문에 사면 복권되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과감한 투자가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하겠다 밝혔죠.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오래전을 밝혔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4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고 또한 신규 고용 8만 명 이거를 얘기한 상태거든요. 이게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질 것을 보고 있고 이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종 부회장이 아니라 이제 이종 회장으로 아마 타이틀이 바뀌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많은 국민들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야기할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고 네, 뭐 반도체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한들 삼성전자니까 그럼요. 워낙 사업이 잘 되기도 하는데 그게 꼭 주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전체 우리 시장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상 뭐 지수를 따라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까요? 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정확히 말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평가 자체가 이제 좀 박하게 있는 건 있었습니다. 워낙 D램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일단 대장주 먼저 빼거든요, 일단. 그럼 뭐 삼성전자죠, 당연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던 모습이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제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어떤 정말 뭐 보고서의 어떤 기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 매출액이 올해 이제 3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거든요.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는 게 이제 올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50조 원을 상향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6만 원 선 머물고 있지만은 뭐 정말로 과거에 화려하게 했던 9만 원 선까지도 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 장밋빛 미래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역시나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에 반도체가 워낙 그 DS 부분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DS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삼성전자까지 짚고 왔으니까 이제 SK를 짚어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빌 게이츠와 뭐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라는 네. 뭐 뉴스가 나왔는데 네. 넷제로의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넷제로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어떤 야심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고 일단은 뭐 이미 1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이제는 빌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죠. 그 만나기 전에 사실 이제 투자를 먼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파워라는 이제는 기업에 이제는 투자를 3천억 원 정도 이제는 이미 밝힌 상태에서 이제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이제는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고요. 이미 3천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거는 뭐 환경 기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뭐 언론에서는 나오지만은 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에 대해서 아마 투자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SMR이 뭐냐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죠. 섹터기도 하죠. 이제 소형 원자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는 S는 스몰 읽을 거고요, M을 이제는 미들로 썼었거든요. 그 옛날 얘기고. 소형 중형 원자로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모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SMR의 M자가 이제 모듈인데 왜 모듈이냐면 원자로를요 정말 획기적이라 봐요.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는 현지에서 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 원자로 자체를. 그러니까 소형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런 SMR 시장 규모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이게 393조가 될 것이다. 언제? 2040년도에. 그러면 엄청난 시장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SK가 또한 SK 이노베이션이 선제적으로 이제는 투자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SK와 SK 이노베이션이 합작해서 3천억 원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뭐 주가에도 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SK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미래 돈 되는 사업에는 역시나 가장 큰 기업이 가장 네. 먼저 뛰어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가 가장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습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끌어당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합작해서 3천억 원을 선 투자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SK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무탄소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테라파워를 이제 지분을 투자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이오 영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
않았는데 이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소형 모듈 원자로뿐만 아니라 사실 7호형 방사선 동위 원소 그 원료를 또 가지고 있는 좀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정상 세포 없이 암 세포만 이제 추적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해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있습니다. 그럼 SK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에너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또 떠오르잖아요. 딱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SK와 그다음에 테라파워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이게 두 가지의 시너지가 나서 분명히 지금은 사실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아까 제가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때 아마 큰 아마 정말 나중에 모르죠. 정말 5년 후에 야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투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